만약 당신이 어떤 자동차든지 1년 동안 딱 한 대만 탈 수 있다면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1년 동안 자동차의 유지비,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준비가 되신 당신, 따라오시죠. 당신 같은 VIP를 위해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부가티 디보. 하이퍼카라고 하면은 부가티 디보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량의 가격은 69억이고요. 8000cc의 W16 쿼드 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1500마력. 이쪽에 1500 써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마력이에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힘. 아니 뭐야, 부가티를 고르지 않았다고요? 혹시라도 부가티가 흔해서 다른 하이퍼카를 찾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차를 한번 봐주세요. 코닉세그 제스코. 차량의 가격은 34억 정도고요. 5000cc V8 트윈터보 차저 엔진으로 시속 480km까지 도로를 달릴 수 있어요. 당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만 타고 가서 문 한번 열어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구두를 노릴 거예요. 신발 세척은 필요가 없겠군요. 아니 뭐야, 제스코도 별로예요? 그렇다면 제가 다 필요 없고 제일 빠른 차를 가지고 왔어요. 테네시 베놈 F5.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6리터의 V8 트윈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1800마력, 최고속도는 무려 500km를 찍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얘는 한국에서 타기 힘들어요. 혹시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요?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진짜 차쟁이분들이 원하시는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렇죠, 바로 수프라. 이때 수프라? 이 자동차의 특징 같은 경우는 튜닝을 굉장히 잘 받아요. 잘만 꾸미면 마력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혹시 좀 더 마니악한 것을 원하십니까? 도요타 A86 스프린트 토레노. 이니셜 D라는 만화에 나온 차고요.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워요. 다음 차는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출력이 840마력. 게다가 차체도 크고 굉장히 무거워요. 요즘에는 자동차 엔진을 다운사이징하고 전기차도 나오고 하는데 챌린저 입장에서는 걔네는 그냥 하남자일 뿐이에요. 이 차가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자동차의 이름은 3, 2, 1. 그렇죠, 닛산 스카이라인 GTR. 디자인도 이쁘고 튜닝도 잘 받고.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은 페라리니, 코닉세그니, 제스코니 뭐 그런 걸 타는데, 진짜 차를 안다면은 GTR을 타죠. 이번에는 매니악한 애들 말고 진짜로 성능이 짱짱한 애들 불러볼게요. 그 다음 차 AMG1. GT5에서는 크리거로 유명한 자동차죠. 벤츠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간 자동차예요. 이 차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행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설명이 끝났어요. 다음 차 바로 포르쉐. 그 중에서도 918 스파이더. 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세요. 포르쉐 차들은 전부 다 이뻐요. 싹 다 그냥 타. 차량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차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외계인이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비싼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폴로 IE. 이 악마같이 생긴 차량은 가격도 사악해요. 무려 38억 원. 성능은 당연히 최고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차는 좀 눈에 많이 띄죠. 눈에 띄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차 다치 차저 SRT 헬 겉보기는 그냥 무난한 세단 같아요. 살짝 국산차 느낌도 나고. 자, 하지만 6200cc의 쉐보레 콜벳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출력이 700마력. 거의 세상에서 제일 강한 세단인데 가족들한테는 그냥 그랜저 탄다고 얼버무리고서 700마력을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무난하게 아우디 R8도 괜찮고. 아우디가 차를 진짜 이쁘게 잘 만들거든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호불호가 없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짜잔, 닷선 510. 이런 기본적인 형태,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좀 더 클래식하게 다가갈까요? 바로 69년식 포드 머스탱. 이 차를 넘어서는 클래식 머슬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얘보다 더 옛날 차? 바로 1930년대 벤틀리. 원래는 박물관에 있어야 될 차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차를 실제로 구할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군요. 얘가 1930년대에 나온 차지만 제로 빼기 10초. 비결은 이 엔진에 있죠. 후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갈매기처럼 접혀서 올라가요. 4400cc의 엔진으로 170마력의 힘을 낼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것도 잊고 있었네. 페라리 중에서 탑급 모델인 페라리 FXXK. 이걸 어떻게 안 사요? 그리고 이 자리에 람보르기니가 빠질 수가 없겠죠.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이 차도 굉장히 이쁘고 성능도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량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완벽한 차가 있다면은 댓글로 적어주세요.